네, 안녕하세요. L&T 오버랜드입니다. 오늘은 이제 갤럭퍼 리스토어 차량인데 저희 L&T 오버랜드의 이제 배터리 시스템으로 작업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차량 실내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샵에 입고되기 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까 영상 보셨듯이 이 안쪽에 엔진룸 안에 저를 사용하지 않는 배선들이 좀 많이 깔려져 있었는데 그 배선들을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메인 배터리에서 파워뱅크까지 가는 배선은 이렇게 배선 보호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실내로 이쪽으로 들어갔고요. 차량 실내에서 보시면 배선은 이제 보이진 않죠? 이 상태로 도어 트림 따라서 뒷좌석 트림을 따라서 파워뱅크가 있는데 저 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컨셉에 맞진 않지만 이미 작업을 하고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거를 건들지는 못하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저희 스타일에 맞게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. 차량 실내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어두우니까 메인 스위치를 한번 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에 메인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스탠바이 상태가 되고요. 이 그로라는 문구는 이 오너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걸 이 폰트를 넣어드렸고요. 오너님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든 차박 시스템은 아니고요. 아까 영상 처음에 보셨듯이 이미 평탄화를 작업을 하고 오셨어요.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조금 높아요.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앉아서 생활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이 상태에서 취침을 하시는 데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 놓으신 것 같고요. 판넬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메인 스위치에서 이 블루 스위치는 이제 한 번만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실내에서 조명이 면발광 LED가 들어오고요. 굉장히 좀 밝기 때문에 좀 어둡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좀 터치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실내가 어두워집니다. 그리고 이쪽에 조수석 쪽에도 좀 보기 흉한 좀 타공이 돼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드렸고요.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GSP 200A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2kg 인버터가 이 안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행 충전은 30A 주행 충전기가 매립이 된 상태라서 220 전기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220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220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차단기가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쪽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여기가 이런 알루미늄 체크 판넬에 그냥 이렇게 작업이 뭔가가 막혀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를 220V랑 12V 아울렛 그리고 USB 충전할 수 있는 이 소켓을 여기다 매립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누전으로 인해서 차단할 수 있게끔 이게 누전 차단기를 달아놨고요. 외부에 연결된 220 누전 차단기입니다. 그리고 이 12V에 써 있는 온오프 스위치는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아울렛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여기도 USB 충전기 그리고 10핀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이두 개의 스위치는 예비로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. 그래서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즈가 나간 상태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.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억스에도 세 개의 예비 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기 작업을 할때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작은 수납 포켓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핸드폰이나 기타 자잘한 용품들을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게끔 여기다 수납 박스 같이 만들어 드렸고요.
이상 L&T 오브랜드 갤로퍼 인산철 배터리 매립 영상이었습니다.